JTBC는 각종 경영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SPC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 정보를 빼낸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더 취재해보니 압수수색 일정 같은 구체적인 수사 정보가 SPC 대표이사에게 흘러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SPC 백모 전무의 휴대전화기 등에서 수사단서를 잡았습니다. 백 전무가 검찰 수사관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수사 정보를 들을 때마다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던 대화가 남아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수사할 때입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청구나 집행 계획 등 민감한 수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SPC가 허 회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해당 수사관을 상당 기간 관리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뇌물액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뇌물 공여로 황 대표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수사관에 대해서도 뇌물 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황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각종 경영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SPC가 이번엔 수사 기밀 빼내려고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황재복 대표이사가 당시 허영인 회장을 수사하던 수사팀 소속 수사관에게 빚돈을 건넨 걸로 의심하고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증여세를 아끼려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거래한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늘 오전 황재복 SPC 대표이사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황 대표와 백모 전무 등이 검찰 수사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 기밀을 빼내려 한 단서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당시 허 회장을 수사했던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은 검찰이 SPC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제빵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무원 비위는 발견 즉시 감찰부서로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씨 뇌물 혐의도 이첩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민주노총 탈퇴 종용과 불이익을 지시한 혐의로 황 대표를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압수수색 때문에 불발됐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를 조사하는 대로 허 회장 개입 여부와 다른 계열사의 민주노총 노조와의 혐의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이 배임을 저지른 건 매년 8억 원의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허 회장의 지시로 2012년 12월 계열사인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총수 일가의 회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싼 값에 삼립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가 밀가루를 제공받고 있는 밀다원의 주식을 팔지 않으면 2013년 1월부터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총수 일가가 증여세를 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당 1,100원대 주식을 200원대에 넘기면서 샤니는 58억여 원, 파리크라상은 121억여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은 결론냈습니다. 반대로 총수 일가는 지금까지 74억 원의 증여세를 피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싼 값에 주식을 넘긴 것이 아니라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주식을 양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SPC그룹의 노조 파괴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SPC 본사를 다시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